아침입니다. 그 방송실에서는 뒤에 그 모니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할 때 너무나 귀한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그 뷰포인트 있죠? 관점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좀 뭐 성경 그 자체로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수적으로 건강하게 보는 관점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무대 속에 하나님은 때마다 그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꿈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된 이 구속사의 드라마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속사 속에서 꿈의 배우로 등장하는 꿈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에게,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영국으로 말하면 뭐 1회, 2회, 3회, 4회, 1막, 2막, 3막, 4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펼쳐져 가고 그때마다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꿈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꿈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꿈의 바톤이 이어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꿈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한마디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관이나 이런 정도 되겠죠. 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또 보내심을 받은 정탐꾼의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에 칼을 잡고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수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고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이제 꿈을 꿔라. 저는 이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세의 시종으로 뭐 정탐꾼으로 장수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리더로서의 그 잠재력인 여호수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를 이제 가나안 가는 리더로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엄청난 큰 존재가 모세였고 늘 기댈 나무였고 영적인 거성이었는데 그도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나안을 멀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작은 그런 삶의 그 지난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실 때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쭉 있는데 그때마다 처음에 오는 것은 굉장한 불안이에요. 굉장한 두려움이 막 저를 지배하고 엄습해 오는 걸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왜 하나님께서 이때 자꾸 여호수아를 다독거리면서 여기 계속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게 아무리 좋은 변화라 할지라도 어떤 변화를 겪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모세가 죽은 것도 굉장히 또 문제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그죠? 이미 여호수아는 뭐 정탐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갔다 와서 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가나안은 이미 정착민이 있고 성을 쌓은 강대한 그리고 그 군사들이 강력하고 말이죠. 또 상당히 그 장대한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면 오합지졸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걷는 것 외에는 흔적이 별로 없는 이런 백성들이고 게다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변심하기를 잘해요. 정말 인간이 뭐냐, 소위 군중이 뭐냐, 무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금방 뭐 배신하기를 잘하고 또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자신일 거예요.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언제 깨닫느냐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자신은 나가서 칼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용맹스럽게 싸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더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치고 가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싸운데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뒤로 물러가는 거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그런 어떤 가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말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광야와 이 네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자, 꿈의 계승자죠. 모세에게 내가 이런 꿈을 줘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처럼 너도 이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밟는 땅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주는 땅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뭐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잖아요. 노예지만 요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움직여가는 실제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던져지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영향력을 미치고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고, 그 중동 지역의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이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뚜껑을 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으로 지배된 사람은 그가 밟는 땅을 다 정복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막 개간해가지고 환경을 망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초로 해서 더 아름다운 재창조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잘 미치는 그러한 아름답게 잘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뭐 우리는 소위 이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아시는 5절부터 8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밟는 땅이 다스려지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평탄게 되어지고 형통게 되어지는 그런 체질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변화, 어떤 체질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 있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먹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적 체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적 체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건가? 하나님 됨의 나타남으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늘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영적인 이빨로 묵상이라는 것으로 계속 씹어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내 속에 되어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결단이 되고 말씀이 내 상상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나는 결국은 하나님적 체질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미 가나안의 땅의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탐을 했거든요, 샅샅이. 그래서 이미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어디를 쳐야 되는지, 어디가 가장 강한 곳인지에 대한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이미 밟고 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나중에 그 뭐 정복을 하게 될 때 정복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지파들을 불러 가지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지도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요?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요?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꿈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미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저는 이미 이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이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의 사람은 다 대부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지혜의 영이고 꿈의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을 했는데요. 그 전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말씀에 굉장히 사로잡히면서 막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무지하게 탐독을 뭐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막 갈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성령의 날개, 성령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부터 모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완전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 모세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다 꿈꾸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됐어요. 왜요? 저 속에는 영이 많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영이 많다 그랬는데 그거 뭐 귀신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여러 인격체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지혜의 영, 성령이 모세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꿈꾸며 묵상하게 될 때 그 머릿속에 그려진 그 지도들을 계속 펼치면서 계속 믿음의 발로, 꿈의 발로, 지혜의 성령의 발로 계속 그 땅을 정복하고 밟고 나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가나안을 쳐서 가는.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구체적인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발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여호수아는 초지일관 끝까지 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어요. 좌우 그쪽으로 안 갔어요. 그냥 올곧게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는 좌로 오르나 결코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내 발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루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이렇게 뒤에 부분 이제 특히 마지막 24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나타나셨고 우리 조상에게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야곱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1절부터 얘기를 하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길 것이냐 헛된 것들을 섬겨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길 것이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가장 으뜸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만 섬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나를 섬기고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돈을 사용하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꿈의 결단, 이것을 계승적 꿈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만들어주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이 꿈을 간직하고 이 꿈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축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올해 그 피파의 푸스카스 상을 우리의 이쁜 손흥민이 받았어요. 이 손흥민 생각하면 아주 요즘 재미가 없는 세상에 손흥민이 엄청 재미있죠. 푸스카스 상이 뭡니까? 푸스카스가 원래 아주 전설적인 헝가리 축구 선수예요. 그를 기념해서 그 전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에서 전 세계의 축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가 막힌 골을 넣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벌리전에서 이 손흥민이 70m를 질주해가지고 그 골을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최초로 그렇게 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 유명한 푸스카스가 그렇게 전설적인 자기 이름을 따서 후대에도 상을 주는 사람이 된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평소에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에는 저는 주로 축구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다면 축구공하고 축구장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뭔가 이룬 사람 머릿속에는 아마 계속 골프 선수는 뭐 골프만 들어가 있을 것이고 뭐 체조 선수는 체조가 뭔가 미쳐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렇겠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했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자리 잡고 주야로 나를 움직이고 주야로 말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또 내 삶의 발걸음이 그것을 실행하고 네가 밟는 발 제가 발바닥 얘기했죠. 모세 부를 때 너 걸어간 곳에 발을 벗으라. 그 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너 꿈 없이 살았던 40년 동안의 그 발걸음을 다 벗어버리라. 오늘 이제 모세는 다 떨쳐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의 발걸음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꿈을 꾸면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느냐라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복의 존재로 만드셨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정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으로 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꿈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그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어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지혜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꿈의 사람, 초질관 꿈을 꾸며 꿈까지 물려주는 하나님의 꿈의 계승자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한 단막 가운데 그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꿈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극한 환경의 변화 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몰두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고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너의 꿈이 되고 너의 인생의 견인차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너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때 너는 네 밤노 받는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지도를 머릿속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닐며 이미 그 마음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길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는 자의 유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며 그 말씀의 꿈으로 내 영혼을 깨우며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의 꿈을 깨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함몰되고 환경 속에 위축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보미세.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주 힘든 상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는 정복받고 정복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며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쫄거나 위축되거나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궁극적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 크게 듣고 담대하라, 강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그 말씀의 체질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게 되면 너의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돌파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체성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우며 일어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 꿈의 계승자, 꿈을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호수아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 지도 속에서 오늘의 내 인생 무대에서 여호와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주어진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성령의 지혜의 성령의 영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대면으로 줌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저들의 가정에 잠들어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꿈길을 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들 평안하시고요. 안녕.